독일의 일기, 날씨, 화창함.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우리 학교 급식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떡꼬치가 나오는 날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떡꼬치를 먹을 생각에 몹시 흥분했다. 어? 끝났다. 점심시간이네. 야삐. 너희 그거 알아? 오늘 점심때 떡꼬치 나온대. 야삐. 그게 진짜야? 야삐. 그거 알아? 오늘 급식에 떡꼬치 나온대. 뭐? 그게 사실이야? 야삐. 우리 반의 일장 성기대. 성기대는 먹을 거 앞에서는 개가 되는 녀석이다. 우리 학교 급식에서 떡꼬치 같은 희귀 음식은 한 명당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오늘 점심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아, 떡꼬치 더 먹고 싶다. 떡꼬치가 더 먹고 싶네. 야, 니네 떡꼬치 기대가 먹고 싶다는데? 니네 떡꼬치 이리 가져와. 싫어, 나도 떡꼬치 먹고 싶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빨리 떡꼬치 안 줘? 줘. 이거 기대가 먹을 거니까 니네 영광으로 생각해. 1장 성기대와 3장 노진구는 우리 반 애들 떡꼬치 절반 이상을 빼앗아 갔다. 난 참을 수 없었다. 꼬마 독재자 성기대를 꺾어야 해. 우리 반에서 곤충 채집을 제일 잘하는 나 보길은 바퀴벌레를 잡아서 성기대 급식에 넣어버렸다. 기대야? 나 배불러서 그러는데 이 떡꼬치도 더 먹어? 보길, 네가 웬일이냐? 떡꼬치를 나한테 준다고?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이 내가 맛있게 먹어주지. 성기대는 바퀴벌레 급식을 허겁지겁 먹어댔다. 난 오늘 악마를 보았다. 성기대는 바퀴벌레를 씹어먹고 있었다. 성기대는 악마야. 녀석은 정말 무서워. 1장 성기대를 도발한 보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